세계 최고의 IT 기업 구글, 애플, 삼성 본사 방문기 investinvalley.com. 저는 미국에서 명정보 기술 실리콘밸리 법인을 운영했었는데요. 구글 인근의 마운턴뷰에서 거주했습니다. 2022년 매출 333조의 구글 본사는 구글 플렉스로 보이는 MP시어터 파크웨이 16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글 본사는 골프장도 있는 쇼라인 파크 인근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글은 10의 백승이란 뜻인데요. 주차장에 가면 상징인 적청주, 청록적을 상징하는 둥근 공들이 놓여 있습니다. 구글로 인근의 시르카 2006은 오래된 사무실인데요. 2022년 새 건물이 건설되었습니다. 시르카 2006 인근의 새 건물은 낮은 기와 지붕에 한옥을 연상시키는데요. 지붕은 태양광 패널로 덮여 있습니다. 구글 새 사옥 인근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 프로그래밍으로 아파진 머리를 식히기 좋은 편입니다. 구글 본사 인근에는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있어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 역사 박물관 인근에는 플러그 앤 플레이 테크 센터가 있는데요. 다양한 스타트업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신생 기업들이 이곳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20분 정도 운전하면 애플의 본사가 있는 쿠퍼티노가 나옵니다. 2022년 매출 512조 원의 애플 본사는 쿠퍼티노 애플 파크웨이 1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는 절대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1위 IT 기업답게 방문자 센터의 모형으로만 전체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애플의 방문자 센터에서 다양한 제품을 살수 있는데요. 방문자가 많아 구매 예약을 해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명정보 기술에서는 아이폰, 아이맥, 맥북, 에어팟 등 애플의 다양한 제품을 수리하고 제품의 데이터 복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플 본사 인근에는 웨스터필드 벨리페어라는 거대한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으니 여유가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매출은 약 300조 원으로 구글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를 찾아가면 물류를 담당하는 삼성 로지텍 건물이 나오고 이어서 정문 내방객 주차장이 나옵니다. 사전 예약을 하면 주차장이 자동으로 개방되는데요. 주차를 하고 방문자 센터로 가면 됩니다. 휴대폰은 봉인되고 내부에서 촬영은 금지됩니다. 왼쪽 건물은 R3로 정보통신연구소이고, 가운데 건물은 R4로 디지털연구소, 그리고 오른쪽 건물은 R5로 모바일연구소입니다. 명정보기술은 삼성과 다양한 디스플레이 사업을 진행하고, 갤럭시폰과 SSD의 복구 및 포렌식을 처리합니다. 저는 주로 R3와 R4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인근에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와 기흥 호수공원이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 애플, 삼성 본사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미래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